영암의 한 축사에서 50대 여성과 30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던 50대 동거인을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영암군의 한 소규모 축사. 축사로 향하는 길목이 모두 통제됐고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 12시 10분쯤 53살 박모 씨와 아들 32살 신모 씨가 숨진 채 마을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. 두 사람 모두 흉기에 목과 복부 등을 찔린 상태였습니다. 약속 시간대도 아니 전화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받더래. 그 가보니까 죽어 있더래. 경찰은 박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59살 안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안 씨의 소지품이 발견됐고 안 씨가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. 안 씨는 숨진 박 씨와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같이 살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. 오히려 도피를 했으니까. 경찰은 광주로 도주했던 안 씨를 범행 6시간여 만에 검거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